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예고해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금융투자의 김현수 선임연구원과 함께 2차전지, 이 배터리 쪽 이야기 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사실 시장에 어떻게 보면 주도주의 역할을 꽤 오래 했죠. 2차전지. 네. 네. 어제는 속절 없이 빠지던데. 맞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업황과 네. 주가 이렇게 쭉 한번 스캔을 한번 해볼까요? 네네. 그 이제 올해 저희 섹터는 뭐 소재주는 뭐 유명한 종목들 많이 있었잖아요.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그 이런 기업들이 지금 최근 1년간 주가 추이를 보면은 에코프로비엠이 한 200% 정도 올랐고요. 뭐 LNF가 한 400% 올랐으니까 뭐 사실 굉장히 강했던 한 해였습니다. 뭐 작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반면에 이 대형주들은 지금 보면 YTD로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재주와 굉장히 이제 다른 흐름을 보였고 SDI나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모두 YTD 플랫 혹은 소폭 하락해 있는 상태라서 굉장히 좀 다른 한 해를 보여줬었고요. 이제 최근 주가 추이는 이제 뭐 최근 뭐 일주일이야 뭐 장 빠지면서 다 같이 빠졌습니다만 이제 그래도 이제 소재주들은 중간중간에 자금 조달 이슈라든지 아니면 추가 투자 얘기가 있으면서 더 오른 기업들이 있었던 반면에 대형주는 최근에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대로 이제 그 예상했던 거는 대형주가 이제 반등할 것이다. 네. 예, 워낙 이제 마켓이 커가니까 또 미국에 진출하고 네. 또 뭐 대형 수주 같은 것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힘을 못 써요. 물론 이제 국내 시장을 놓고 보면은 이제 상장하게 됐더만요. 엔솔이 네, 예, 이제 상장 일정이 확정이 되는 네. 것 같고. 또 SK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에게 그런 주식을 살 수 없게끔 만든 거죠. 그렇죠. 이제 대형주가 못 갔었던 요소가 말씀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LG화학이랑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네. 이제 배터리 분할 상장한다라는 이슈가 기본적으로 눌렀던 가장 또 큰 원인 중에 하나고요. 네. 반면에 이제 SDI도 같이 못 갔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이 국내 배터리 3사를 관통하는 이슈가 수익성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글로벌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을 쭉 보면 소재주들은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 강했습니다. 지금 아까 에코프로비엠 올해 네. 뭐 200% 올랐고 했는데 지금 중국의 양극재 업체들 보면은 베이징 이스프링 같은 여기가 이제 그 SK 머티리얼즈랑 양극재 JV 맺겠다라고 하는 기업인데 네. 여기가 이제 1년간 지금 한 140%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계속 강했던 반면에 이제 셀 같은 경우는 극명하게 갈린 게 지금 국내 3사는 못 갔는데 이제 CATL은 지금 1년간 170%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현상이 나타났고 그래서 이게 꼭 그 이제 어떤 이제 셀 쪽이 전반적으로 안 갔던 게 아니라 이런 차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한국 3사만의 어떤 이유가 있었다라고 보는 건데 네. 그게 이제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올리면 SDI는 갔었어야 되는데 같이 안 간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세 개 다 못 갔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수익성의 차이라고 보고요. 그 CATL이 지금 전기차 배터리 하면서 영업이익률 12% 나오고 있는 반면에 이제 국내 전지업체들은 소형전지까지 합치면 그래도 한 자릿수 후반대 OPM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소형 전지만 보면 뭐 10% 중반 나오는데 이제 중대형 전지는 올해 이제 한 영업이익률 한 1%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BEP 좀 넘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큰 못 갔었던 요인이고 올해 원래는 한 5% 이상 벌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네, 네. 사실은 뭐 LG라든지 SK 논외로 하자고요. 네. 그건 뭐 굉장히 분할 이슈라는 게 투자의 네. 관점에서 굉장히 큰 이슈니까 그런 네. 논외도 하고 SDI에 대한 전망은 이제 이익 낸다 네, 이런 맞아요. 전망이 굉장히 맞습니다. 좋게 나오면서 네. 대부분의 그 전기차 셀 업체의 탑픽을 SDI가 장악하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 백브리핑 시간에도 이제 교수님이 나와서 그런 얘기도 하고 네. 그러는데 야 우리가 우리 배터리 회사에 대한 평가가 너무 자의적이고 너무 우호적이지 않았냐라는 그런 반성론이 최근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셀메이커들에 대한 수익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이제 연초에 기대했던 것과 굉장히 다르게 갔죠. 네. 이제 그
근본적인 이유가 이 올해 그러니까 올해 이제 기대했었던 이유는 이 배터리 업체들의 계약 구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변동비 비중이 70%인 변동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네. 네. 이거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광물 자원에 대한 이제 조달 능력이죠. 근데 이제 중국 업체들과 요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제 수익성의 차이가 났는데 그나마 소형 전지에서는 이 원자재 가격 변동성을 고객사로부터 보전 받아 오긴 했었어요. 노트북이랑 스마트폰 만들 때는. 근데 이제 자동차 때는 그게 안 됐어서 수익성이 떨어졌었는데 이제 19년부터는 탄소 배출 규제 앞두고 이거를 고객사한테 전가하는 형태로 계약 구조가 하나둘씩 바뀌어 왔었고 이제 올해 기준으로는 SDI 기준으로 100% 다 수주 잔고가 그런 걸로 바뀌어 있어서 이제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고정비 부담만 해소하면 수익성 나와야 되는데 네. 이제 하반기에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안 나갔거든요. 이게 나갈 게 못 나갔거든요. 물량이 못 나갔죠. 출하가 네, 출하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번 10월달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제 11월 말일자로 10월 총 이제 배터리 출하 데이터가 어제 밤에 나왔는데 보면은 YOY로 다 빠졌어요. 배터리 그러니까 이제 YOY로 성장이 없었어요. LG 엔솔도 YOY 배터리 출하 증가가 플랫이고 작년 11월 대비 올해 11월이요. 네, 그 네. 정확히는 이제 10월 데이터입니다. 어제 나온 게 10월 데이터인데. 작년 10월 대비 네, 올해 네. 10월이. 그러니까 사실 이상하죠. 전기차가 지금 안 팔릴 리가 없는데. 이게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출하가 예정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이고 셀 메이커들 입장에서는 이제 고정비 부담은 매분기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가동률이 계속 같이 올라와 줬어야 되는데 이게 네.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못 갔던 거죠. 그래서 3, 4분기에 원래 이제 한 5% 이상까지는 올라올 거다. 영업이익률이. 이걸 기대를 했는데 이게 지금 여전히 한 자릿수 대 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올해 수익성이 기대했던 것만큼 올라오지 못했었던 요인이고요. 그 공급 사이드의 병목 현상만 네.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중국의 LFP라든지 뭐 이런 쪽과의 경쟁 구도에서의 뭐 변동 상황? 네. 비우호적인 변동 상황이 네. 또 가미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중간중간에 LFP 이슈라든지 그리고 연초에는 또 폭스바겐의 내재화 이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빠지기는 했었죠. 주가만 네. 보면. 네. 근데 이제 사실 실적에 지금 LFP와의 경쟁 심화가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SDI를 포함한 국내 셀메이커들의 매출과 수익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그리고 뭐 이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말씀드린 이 반도체 이슈. 그러니까 결정적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전망을 하는 건 물론 이제 내년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뭐 일시에 해소되지 않는다라는 점은 다들 알고 있잖아요. 다만 이제 최근에 그 뭐 도요타도 언급을 했고 OEM들이 언급을 하는 것처럼 이제 내년 하반기에는 점진적으로 해소된다라는 점과 그리고 그 이제 NXP 같은 차량용 반도체 공급하는 업체들이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을 한 것처럼 네. 이 이제 제한된 반도체를 가지고 OEM들이 확실히 이제 탄소 배출 규제 하에서 전기차 쪽에 우선 할당하는 움직임들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네. 전기차 쪽이 받는 타격은 내연기관 대비해서는 적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이 내년 그러니까 뭐 이미 가동률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 하반기 가면서 가동률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네. 이론적으로는 이전과 달리 변동비 부담이 해소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셀메이커들은 충분히 이제 수익성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는 네. 거죠. 아니면 혹시 네. 그런 건 아닙니까? 이제 결국 이 생태계라는 게 이제 자동차 회사가 제일 위에 정점이 있는 것 같고 그 밑에 이제 배터리 회사 그다음에 네. 소재 부품 회사 뭐 원료 회사 이렇게 쭉 있을 텐데 네. 소재 부품들이 그러니까 전체 이 단계에서 나오는 굉장히 큰 이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게 되는 네. 구조가 이미 네. 정해져서 더 이상 배터리 셀 업체들이 그 전체 체인에서 뭔가 이익을 가져가는 거는 아예 어렵게 된 건 혹시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맞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 고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네. 재밌는 현상이거든요, 지금. 네. 왜냐하면 이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이 업스트림 광물 자원 최고라고 그거 가지고 소재 만들고 셀 만들고 패키징해서 전기차한테 넘기는 이 업스트림부터 네. 다운스트림이라고 보면 위부터 마진 순서가 그대로 나열이 돼요. 그러니까 광물 자원 제일 많이 마진이 남고 이제 소재 만드는 업체들이 영업이익률 한 10% 이상 남고 네. 셀 만드는 애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이제 제로 정도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OEM들은 사실상 지금 테슬라 제외하고는 전기차 비즈니스는 아직 돈을 못 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인데 이게 이제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에 보면은 전기차 쪽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셀 메이커들이 소형 전지할 때도 그러냐 그러지는 않거든요. 지금 불과 2020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모든 배터리 업체들은 소형 전지 매출 비중이 더 컸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이 배터리 업체들이요. 네. 그러니까 불과 이제 얼마 안 된 거죠.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커진 게. 그래서 이전까지는 소형 전지 시장이 메인이었는데 소형 전지 시장을 보면 소재가 한 10% 벌고 셀에서 한 15% 버는 형태이거든요. 그리고 뭐 세트 업체들이야 뭐 업체별로 뭐 애플은 뭐 훨씬 더 높은 마진 취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전기차 쪽은 좀 다른 건데 이제 시장이 이제 뭐 본격적으로 개화한 거는 불과 뭐 2년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보는데 이제 이 구간에서 일단 탄소 배출 규제 때문에 일단은 가는 거죠. OEM이랑 셀 모두.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셀이 이제 올라올 걸로 기대를 했던 거고. 그리고 네. 전기차 업체들도 이제 전기차 플랫폼 전용 플랫폼 가동하면서 이제 마진율이 올라올 걸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그 업스트림이 계속해서 높은 마진을 취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구도 하에서는. 네네. 그래서 이게 특히나 이제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비즈니스 모델이 OEM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을 이제 결과적으로는 원가 올라간 부분을 본인들이 다 소화하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셀메이커도 이제 전가를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올해부터는. 네네네. 이게 이제 가격 저항에 나설 가능성 혹은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셀 메이커들도 조금 이제 힘들어질 수 있는 그 구도로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이제 저 전기차 만드는 회사 쪽으로 계속 이전을 시키면 네. 전기차를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회사들은 뭐 이게 광범위하게 되니까 보조금도 좀 줄어드는 상황이 될 거고 네. 그런 상황에서 내연기관차 대비 혹은 다른 회사의 전기차 대비해서 네. 가격 경쟁을 해야 될 상황으로 갈 텐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왜냐하면 테슬라만 혼자 만들 때는 가격 네. 경쟁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데 폭스바겐도 네. 만들고 뭐 현대도 만들고 뭐 GM 포드 그렇죠. 다 만든다. 네. 그러면 비슷한 용량 비슷한 그 성능의 배터리를 넣었을 때 저번에도 한번 제가 그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야 이거 얼마나 안전하니 얼마나 가는 거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가격이 얼마인데 이게 중요해서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CATL과 네, 네. 우리 그 엔솔을 비롯한 셀 업체들 간의 네, 네. 주가 차이가 거기서 네. 난 거 아니냐 이거죠. 그 이제 LFP의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분명히 네, 있을 거기다가 이제 네, 네. 저가니까 맞습니다. 네,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이제 돼 간다는 그렇죠. 거죠. 네. 처음에 우리 배터리 업체가 얼마 받고 파는 게 뭐 이런 거 생각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네. 시장이 워낙 커져 버리니까 네. 그죠? 네. 물량 뛰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본 건데 네. 이렇게 가격이 그 윗단 업스트림부터 계속 부담을 주다가 네. 전기차 업체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갑을 병인데 셀 네. 업체가 갑을 관계에서 부품 소재 쪽에는 갑 행사를 못 하고 이쪽에는 되니까 갑을 병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거죠. 이제 일단 뭐 중국과의 관계를 먼저 보면 네. 이 LFP 침투율이 지금 올해 누적 기준으로 글로벌이 한 18%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이 한 40% 정도 되고 나머지 지역은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올라올 것 같고요.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에너지 밀도상의 열위에 있다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가격이라는 요소는 뭐 모든 산업이 그렇듯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돼요. 다만 이제 시장 조사 기관별로 보면은 뭐 블룸버그나 그러니까 BNEF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긴 해요. 이게 이제 뭐 주행거리 확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5년 후에도 한 15% 수준에 머물 것이다라고 보는 쪽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좀 올라올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지금 실제 LFP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지금 뭐 내년 내후년 갑자기 LFP가 올라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거든요. 왜냐면 이미 이제 5년 단위로 다 계약들을 다 체결해 놨기 때문에 이제 정말 저가형 모델 그리고 소형 전기차에 하나둘씩 탑재하겠다라는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아 LFP는 완전히 페이드아웃 될 걸로 봤는데 이게 생각했던 것 과 다르다라는 인식들을 하게 돼서 그렇지 이게 지금 LFP가 완전히 어떤 뭐 시장을 재편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까지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OEM들은 에너지 밀도 개선에 집중을 하고 있고 셀 메이커들도 그 부분에 맞춰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올해 어떤 LFP 변수가 뭐 많이 뭐 이제 떠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뭐 단기 실적이나 그리고 향후 한 3, 4년 내에 실적에 어떤 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배터리 네. 3사가 만드는 그 배터리들이 여전히 네. 세계에서는
메이저고 앞날에는 더 많이 팔릴 거는 거의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LFP 변수가 있죠. LFP가 어디까지 올라오느냐가 네.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한 2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막 30%, 40% 이상까지 올라갔을 때는 네. 생각보다 3원계 진영은 빠르게 초과 수요 상, 초과 공급 상태에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이 20% 중반까지 간다라고 한 5년 후에 봤을 때 지금 3원계 진영에서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캐파가 한 1100기가 정도 되는데 네. 예,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 25%에서 대략 한 30% LF 빼고 70%가 3원계라고 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3원계 수요 공급이. 네. 근데 이제 만약에 LFP가 40%, 50%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초과 공급으로 3원계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변수가 있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거죠. 네. 3원계는 우리나라 말고는 경쟁자 없죠. 파나소닉이 하고 이제 그 유럽 신생 업체들이 다 3원계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네. 저 물량이나 기술력이 우리보다는 사실 물량은 정말 뭐 우리나라의 뭐 한 10분의 1 정도니까요. 그래서 물량은 굉장히 적죠. 네. 그래서 배터리 관련주에 대한 주가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네네. 투자 네네. 어떻게 연말 연초에 대응을 네네.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작년 말 그러니까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보면은 대장주인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한 6개월간 횡보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한 17만 원에서 15만 원 갔다가 다시 이제 17만 원 오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렸었는데. 그때랑 지금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제 가겠죠. 지금 결과적으로 그 이후 에코프로 BM도 한 두 배 갔습니다만, 그때 이제 못 갔었던 조금 이제 무거울 수밖에 없다라고 봤던 이유가 이 보통 이제 배터리 소재주들이 2년 후에서 3년 후 실적을 당겨오는데 이제 2020년 말 기준으로 3년 후인 2023년 실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렇죠. 거의 PER이 한 40배에 근접해 왔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무겁게 갔었던 거고요. 지금도 보면은 에코프로비엠은 확실히 24년까지는 지금 프라이싱을 하긴 했어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 목에 차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나머지 기업들 뭐 LNF나 저희가 뭐 많은 기업들 있잖아요. 뭐 동화기업 네. 천보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아직 이 3년 후 실적까지는 업사이드가 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지금 향후 한 6개월, 향후 내년 한 상반기 소재주들을 보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소재 대장주들, 그러니까 10조 레벨이 넘는 소재 대장주들은 아무래도 이제 가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횡보하는 국면일 것 같고요. 그 구간에서 이제 올해 초에도 보면 동박 업체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면서 갭을 메웠었는데 그때 뭐 동박 업이 좋아서 그랬냐 그게 아니라 제일 쌌었던 산업이었거든요. 그리고 네. 쌌었던 이유는 작년에 이제 전고체 전지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동박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좀 못 갔기 때문이고 또 뭐 증설 초기 과정에서 수익성이 좀 깨졌기 때문인데 그 부분들이 이제 해소되면서 갔던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슷한 영역에 있는 게 이제 전액 기업들이에요. 올해 상반기에 수익성이 좀 훼손되면서 전액 업체들 실적이 좀 안 좋았고 네.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있으면서 이제 그동안 주가가 상대적으로는 좀 부진했었는데 내년 상반기는 그래서 전액 업체들이 소재주 안에서는 좀 더 아웃퍼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액 한 회사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상장사 중에 동화기업과 엔캠이 있고요. 네.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도 전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비즈니스가 제일 좋아서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일 취약한 영역이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원자재 가격 오르면 이 부분은 이제 판가에 대부분 반영을 시키는 게 이제 소재 기업들이거든요. 네. 양극재든 동박이든. 이게 다 100% 다 전가가 되는 반면에 이 전액 업체들은 그동안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네네. 이게 상반기에 뭐 마이너스 한 뭐 한 자릿수 후반대 적자율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하반기에 판가 전가가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그걸 네. 바탕으로 이제 증설에 나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 좋았던 요소들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전액 기업들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근데 이제 그 핵심적인 그 소재 회사들에 대한 주가를 네. 제가 이렇게 한번 쳐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화 기업을 한번 쳐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왜 웃어요? 바로 검증하시니까 기다리지 않습니다, 네. 우리 김프로님은. 쳐보니까 네. 이제 이 회사에 대한 평가냐 뭐 어차피 애널리스트 분들이 제일 잘할 텐데. 10년 차트를 이렇게 보니까요. 네. 와, 이게 뭐 지금 11만 원인데 이게 진짜 저점 대비하면은 진짜 이게
손이 잘 안 나가고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고 LNF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네네. 뭐 대주전자 재료 같은 거는 뭐 네. 2017년에 2,000원대 하던 건데 지금 10만 원이 넘잖아요. 네. 그러니까 50배 이상 오른 거예요. 저점 대비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 차트를 놓고 네. 보면 물론 기업이 이제 전기차의 핵심 소재 업체로 네. 환골탈퇴하면서 평가를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하, 과연 여기서 더 뭘 기대할 수 있나 수익을 내 가지고 더 먹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 야 장기 그런 좀 두려움이 있죠. 그렇죠. 네.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 소재주들 볼 때도. 저희 애널리스트들도 네. 저도 사실 틀렸다라고 봐야 되는 게 방금 말씀드린 네. 이유 때문에 말씀 주신 이유 때문에 예상 범위보다 훨씬 더 많이 봤어요. 가버렸죠. 네. 그러니까 연초에 그러니까 저희가 한 여름에 왔을 때도 어느 정도 지금은 23년 말 24년까지 대부분 프라이싱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전 같은 업사이드를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사실 네. 한 거의 두 배 더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많이 간 건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여기서 또 내년에 뭐 두세 배 가는 왜냐면 올해도 결국엔 뭐 세네 배 가는 게 많으니까요. 네. 또 그렇게 가는 업황을 기대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지난 주가 추이를 보면 2년 후에서 3년 후 실적 기준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이제 프라이싱하면서 주가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타겟 멀티플을 보통 PER 한 30배에서 40배로 잡고 있거든요. 3년 후 실적 기준으로. 네. 그렇게 했을 때 업사이드가 지금 한 30% 정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전 같은 업사이드는 아니죠. 이전에는 그렇게 했을 때 한 두 배 정도 나오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동화기업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좀 쉬겠지만 계속 갈 거다라고 보지만 네. 그렇게 했을 때의 업사이드는 이전처럼 뭐 두세 배 이런 업사이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기대 수준을 상당히 낮춰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이제 뭐 여름에도 사실 그 얘기하고 더 갔으니까 틀렸습니다만. 근데 이제 지금은 뭐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저 더 가는 예측은 가끔 틀려도 돼요. 네. 근데 사실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때도.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 셀 메이커 업체에 대한 투자는 네. 별로 이렇게 좋은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 상반기는 셀 대형주를 더 좋게 봐요. 아, 왜냐면 지금 이 소재주들이 이렇게 달리는 기간 동안 결과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시점이 24년까지 달려갔잖아요. 근데 이제 소재 아니 대장주들은 아니 대형주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올해 하나도 안 갔다 보니까 여전히 22년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22년 밸류에이션을 하면서도 CATL 대비해서 한 50% 디스카운트를 줬을 때도 업사이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못 갔었던 게 아까 말씀드린 수익성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맞다라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문제가 해소되는 부분이 이제 내년에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그러면 이제 셀메이커들 반등이 좀 더 세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한 가지만 네. 더 질문 드릴게요. 셀메이커도 셀메이커 또 소재도 소재인데 네. 중국은 뭐 해외에 대한 진출은 사실 엑스트라인 것 같아요. 네네. 중국 매수가 워낙 크니까. 네네. 그리고 중국 정부도 야 이게 아니 무슨 화력 발전을 세운다 뭐 이런 네.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만약에 경우에 중국의 북경 시내 돌아다니는 차가 만약에 다 전기차다. 그럼 급격히 좋아질 걸요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걸 잡았다. 그리고 자동차라는 산업을 자기네들 패권을 잡을 수도 있는 네. 그런 구조로 가잖아요. 네. 중국 아니 물론 중국 차가 없는 건 아닌데 여전히 도요타 뭐 네. 뭡니까? 폭스바겐 이런 거 많이 돌아다니는 아우디 이런 거 많이 돌아다니는 네. 나라니까. 그러니까 아유 이건 뭐 이건 진짜 답은 딱 나와 있는 거니까 차라리 아유 중국의 셀, 중국의 핵심 소재, 그게 또 원가 경쟁도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그렇죠. 광물도 뭐 광물 자원 이러니까 경제 가공 때문에. 냉정하게 글로 가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때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그 중국 소재 기업들이 한국 소재 대비해서 더 프리미엄을 받거나 더 강했어야 되는데 네. 한국 배터리 체인이 셀 빼곤 다 글로벌리 제일 압도적으로 비싸고 더 프리미엄을 받고 더 좋았거든요. 주가 해외 진출이라는 측면에서 그런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 주신 논리대로면 중국 네. 업체들은 이제 중국 내수 시장을 보고 간다라는 건데 한국 업체들은 중국 제외하고는 다 고르게 진출이 되어 있죠. 특히나 이 미국 시장도 물론 중국보다는 좀 작은 시장이긴 합니다만 네.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이잖아요. 지금 중국이 2,500만 대 미로비랑 미국이 한 1,600만 대로. 근데 이제 미국은 지금 중국과의 경쟁 강도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으로의 이제 선점이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프리미엄도 또 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 이제 한국 소재 기업들에게는 실제 그동안 주가 흐름으로 이미 나타났고요. 아까 중국 소재 기업 대비해서 이미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올해 주가 추이도 뭐 양극재 기업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훨씬 더 주가가 좋았죠. 네. 네. 하여튼
이거를 안 사놓고서 네. 이쪽 첨단 소재 네? 이걸 안 사놓고서 2020년, 2021년을 버티면서도 돈을 번 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이거 네. 안 사, 이 동네 안 사고. 그렇죠. 저희가 다녀봐도 정프로는 뭐, 네. 올 섹터 포트폴리오잖아요. 당연히 있죠. 보냈잖아, 근데 누구요? 안 보냈어? 이 배터리 쪽에? 응. 아니 배터리 저 하나 또 있어요. 니나노 신소재라고. 어우. 니나노라 그러나 그걸 또. 아 이제는 니나노입니다. 아. 예, 그냥 나노 신소재 아니죠. 아. 네. 예전에 그 정원석 연구원인가? 네. 그분이 한번 마법의 가루 얘기할 때인가 했던 그때 아. 하여튼 해갖고 그때부터 갖고 계셨. 니나노 네. 고맙습니다. 그런 종목이 하나 정도는 저도 있어야죠. 왜 이렇게 부러워하세요 다들. 네 고맙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네. 자 저기 전고체는 아직은 어렵죠? 이제 그렇죠. 뭐 지금 시점에서는 뭐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 이제 업체들 뭐 최근에 이제 SES든 퀀텀스케이프든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은 뭐 향후 5년 내에 양산은 어려워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 SES 같은 경우는 완전한 의미의 전고체가 아니라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전고체 전지 리스크는 작년에는 주가에 상당히 이게 많은 영향을 줬었는데 올해는 사실 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이유도 사실 양산에 대한 이제 부분이 확실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먼 미래의 일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이슈들이 많이 있었고요. 퀀텀스케이프도 사실 뭐 전고체 위주로 하고 있긴 합니다만 뭐 예, 상업화 시기는 2025년 이후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5년 이후고 뭐 셀메이커들은 지금 2020년대 후반 뭐 OEM들은 아예 2030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뭐 아시다시피 뭐 5년 후, 10년 후 시점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할 때는 이게 뭐 이게 어떤 특정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냥 정말 많이 남았다라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될 정도의 많이 남은 기간인 거죠. 그나마 이제 최근에 그 SES가 언급을 했던 걸 보면은 이제 완전한 의미의 고체 전해질은 이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이제 식으로 언급을 했고 이 대신에 이제 음극을 이제 리튬 메탈로 바꾸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요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세대 전지의 핵심은 리튬 메탈로 가는 게 본질이고 단순히 네네네. 전해액을 고체로 바꾸는 게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리튬 메탈로 바꾸는 게 본질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그 덴드라이트 문제가 있는데 요걸 이제 해소시켜주는 그 기술들이 뭐 전해액에 어떤 물질을 첨가한다라든지 뭐 요런 요소들이 이 중요한데 거기에서 수혜주를 찾는 게 좀 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배터리 소재 또 셀메이커 그리고 마지막에 전고체 관련된 정보까지 오늘 정리해 주신 분은요 우리 하나금융투자의 김현수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이 배터리 아마 또 우리 갠 투자자분들도 많이 저 사셨거나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갖고 계시거나 섹터. 아니면 ETF라도 갖고 계신 분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사고 싶어 막 너무 그런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오늘 그런 게 없네. 없으세요? 없어. 아 역시 이제 조금 보수적이 되시는군요 투자에서. 보내드리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2년에도 여전히 유망할 1등 산업과 종목들을 찾아야 할 시간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2년도 투자의 정확한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하는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투자 특강.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달라진 시장 환경과 유망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AI 워로 테슬라 투자의 영감을 끌어낸 자동차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